여러분들은 EULCS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팀 바이탈리티와 스플라이스 1대0입니다. 예, 무난하게 졌죠. 와, 진짜 무난하게 졌다는 말에 어떻게 좀 포장을 하고 싶은데, 예. 제 실력으로는 포장이 어렵네요. 스플라이스가 본인들이 당한 전략을 상대한테 활용하고 싶어 하는 의지는 보였습니다만, 약점을 너무 크게 안고 갔어요, 빅맨에서. 네, 그 당했던 게 바로 이제 바이탈리티가 원래는 랭가를 픽하고 유니콘즈 예. 오브 러브가 아이번을 가져가면서 네. 그게 이제 패배했던 게 지난주였는데 분명히 유니콘즈는 교전을 피하는 게 아니라 받아칠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바이탈리티는 너무 피하면서 내줄 건 내줘라는 형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타워도 내주고 라인도 내주고 주도권까지 모두 내줬죠. 네, 그리고 그 내준 거를 좀 뺏어오질 못했어요. 예. 네, 계속 내주기만 하다 보니까 좀 아낌없이 주다 보니 게임이 그대로 패배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다음 경기가 준비가 되면 바로 만나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끝. 네. 자, 일단 하찬희 선수가 또 멋진 활약을 보여주진 못했어요. 남이었었는데. 네. 아, 그래도 남이가 아까 탑쪽 전투에서 아, 네. 예, 오히려 어그로를 끄는 플레이로 상대의 진입을 좀 무효화시키는 그런 플레이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하찬희 선수는 그렇게 눈에 띄는 못한 플레이 이런 거 없었고 오히려 본인이 해야 할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본인이 할수 있는 역할은 모두 했다. 예, 그리고 남이가 그렇게 능동적인 챔피언은 아니다 보니까 예, 그렇게 전체적인 게임판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진 못했어요. 네. 자, 이제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있죠. 자, 지금 보이고 있는 감독이 어디 팀이죠? 자, 카메라 조금 뒤로 빼주면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봐도 모르겠네요. 예. 예, 앞쪽을 봐야 제가 알거든요. 제가 사람 얼굴을 해결 못해가지고. 이쪽이 바이탈리티 팀. 네. 그러면 아까 보였던 그 감독이 이제 스플라이스 팀이었다는 건데. 스플라이스 팀이 압살을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을 마시면서 얼굴색 하나 안 변하는 좀 코치였습니다. 스플라이스가 의외로 꽤 약팀이라고 평가받고 있었는데 바이탈리티는 그래도 중위권의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순위로 예. 따지면. 근데 뭐 어느 정도 반전이라면 반전이겠습니다만 아직 좀더 경기 내용을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건 솔직히 기량 문제라기보다 빅맨의 문제가 컸죠. 게임 예. 내용에서. 네. 애초에 시작부터 좀 말리고 들어갔고, 네. 예. 그 태생적인 빅맨의 한계를 넘어서질 못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일단 갱맘 선수가 지금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예. 네. 오늘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이번을 꺼냈다는 것부터가 예, 스크림 지분이 조코 선수가 엄청 높았다는 거고. 예. 예. 스크림도 격지 않은 서브를 내보낼 수는 없겠죠. 아무리 네임 밸류가 있는 선수라고 해도. 네. 그리고 또 포지션 변환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대회에서 활용을 하는 그런 카드로 이제 쓰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팀 바이탈리티 1경기를 압도당했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피드백하고 예. 다른 모습을 꼭 보여줘야 되겠죠. 밴픽의 변경을 줘야겠죠. 예. 네. 아이번을 활용한 조합에서 만약에 조합의 완성을 저픽 그대로 예상을 했더라면 아무래도 이 조합은 먹혀들지 않을 것 같고 1티어 싸움, 실력 싸움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밴픽 준비가 되면 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들어가려고 하다가 네. 그 클라이언트가 살짝 튕겨가지고 예, 좀 밖으로 나와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이스 게임 TV 다이어리 여러분들, 다이어리 아직 좀 남았거든요. 아, 예. 예, 요게 또 계속 이제 광고가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다이어리라는 물건이 네. 3월이 되면은 못 팔아요. 아. 2월 달에도 눈치가 좀 보입니다. 이게 연도별로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여나 나이스 게임 TV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 다이어리가 아직 없다. 그러면 한번 구매해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신입사원 들어오면서 네. 공짜로 받았어요. 아.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엄청 좋았거든요. 첫 출근하는 날이었는데 제 책상 위에 초록색 상자가 있는 거예요. 네. 열어보니까 그 안에 32절 사이즈의 다이어리가 있는 겁니다. 들고 다니기 딱 좋은 무게에 좋은 질감. 뚜껑을 열었더니 홀스 전자파 차단 스티커까지. 와, 깜짝 놀랐어요. 저 아이스티 쿠폰 아직 못 썼거든요. 예, 곧쓸것 같습니다.
자, 일단 팀원들은 이제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이제 벤피코드에 들어갔다가 네. 살짝 뭐 장비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조금 더 시간이 지연이 되고 있네요. 지금 하찬희 선수의 하찬희 선수가 카메라에 잡혔었는데 네. 굉장히 의견 표출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보였었어요. 영어에 분명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네. 예. 그래도 제가 아까 말했듯이 본인이 팀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 순위가 높기 때문에 네. 예,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자, 그리고 벤픽 팀 들어갔죠? 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왼쪽 팀이 스플라이스, 그리고 오른쪽 팀이 팀 바이탈리티입니다. 일단은 자이라벤, 그리고 카밀벤. 요거는 뭐 아까랑 거의 흡사하죠? 예, 지금까지는 거의 똑같아요, 뱀픽이. 네. 여기서 라이즈까지 밴되는 게첫 경기랑 밴이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죠. 세 번째 밴이 이제 라이즈가 되면 첫 번째랑 똑같은 거죠. 네. 예, 바이탈리티는 여기서 아까는 랭가를 풀어줬었죠. 예, 오, 쉐들 밴 하면서 다시 한번 풀었습니다. 또 풀었어요. 방금 본인들의 조합에 문제점이 상대팀의 쉔픽이 있었다고 분석을 한것 같아요. 네. 예. 아, 랭가는 우리 맞아빠다 칠수 있어. 예. 네. 하지만 쉐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말씀해 주신 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단결된 의지와 함께 파고드는 랭가가 좀 위협적이긴 했습니다만, 네. 아, 저는 쉔보다는 랭가 그 자체를 좀 대처를 힘든 조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조합이 나와야 될것 같거든요. 이번에 올라프가 조갑니다. 올라프는 지금까지 등장한 건 탑이 아니라 모두 정글이었거든요. 네. 예. 자, 일단 아이번을 만약에 또 만약 이 픽에서 꺼내들게 되면 예. 올라프는 정글 안 간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올라프와 랭가, 만약에 정글 구도가 두 챔피언이 붙었을 때, 랭가가 그렇게 강력하다고 자랑하는 힘싸움 자체가 올라프가 엄청난 숙련도를 보여준다면, 예. 그, 한국 아마추어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죠, 예. 저 바이탈리티에선 탐켄치까지 픽이 됐습니다. 예. 그런 수준의 숙련도를 보여준다면 확실하게 밀어낼 수 있거든요. 네. 자, 스플라이스. 근데 원거리 딜러로 진을 골랐고요. 자, 뭐 1주차와 좀 다른 부분이라면 2주차에서는 원거리 딜러로 진이 엄청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 1주차에서는 애쉬와 바루스가 두 명이 탑티어를 거의 몰아먹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예, 요새는 애쉬가 빠지고 진으로 다시 나오는 그림이 많았어요. 어제 경기만 해도 진 바루스 대치 구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오늘 그랬었죠. 1경기는 애쉬와 진이 나왔었죠. 예, 이번에는 진 바루스. 자, 스플라이스 서포터로는 카르마를 골랐고 바이탈리티 바루스를 픽해줍니다. 자, 이제 추가적인 밴이거든요. 바이탈리티가 먼저 하나를 잘라줘야 돼요. 바루스 진. 일단 바텀은 모두 완성이 됐고, 추정컨대 랭가와 올라프가 정글에 가게 된다면 바텀과 정글이 일단 완성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보이는 바텀 정글의 구도를 생각하면 힘싸움 자체는 바이탈리티가 올라프를 얼마나 다루는 데 있어서 달렸다고 보여지고, 카르마와 탐켄치를 생각하면 그래도 스플라이스가 좀더 바텀 주도권에 무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바이탈리티에서는 마오카이, 스플라이스에서는 피오라를 밴했습니다. 일단 탑라이너 위주의 밴이 좀네 다섯 번째에선 이어지고 있어요. 예, 바이탈리티의 탑 미드 선수들이 아무래도 공격적인 성향으로는 어느 정도 정평이 나 있다 보니까, 예, 스플라이스에서 탑라인에서 공격적인 성향으로 운영까지 굴려나갈 수 있는 피오라를 밴해주는 모습이고, 바이탈리티는 계속 탱커 싸움을 거부하는 것 같아요. 네. 아까도 계속 탱커가 밴이 두 개나 나왔었죠. 저 뽀삐까지 금지했었는데, 예. 오, 이번에 코르키네요. 예, 코르키의 패시브 활용이 전판 굉장히 적극적이었죠. 네. 그리고 또 발키리로도 멋진 장면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예. 한번 좀 커트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코르키 자체의 딜 포텐이라던가 미드라이너로서의 성능이 애초에 준수합니다. 충분히 밴할 가치가 있는 챔피언이죠. 오, 이쪽은 신드라를 자르네요. 예. 이러면 미드 챔프가 5개나 밴이 됐죠? 오, 카타리나? 예, 오, 카탈리나. 오! 그러고 보니까 달라진 부분이 예. 1주차 EU LCS에서는 카타리나 밴이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네. 2주차에는 거의 안 나왔고 지금 첫 등장을 했네요. 2주차에서는 카타리나. 오, 락인 된 거죠, 이거? 예, 모데카이죠? 아니, 이거 저 모데카이저 아직 있었죠? 리그 오브 레전드에. 예.
이거 일단 노틸러스가 락 있는 거 보니까 어? 미드 모데카이저인데 예. 근접 미드를 카운터 칠 수 있다고 카타 생각하고 모데카이저로 한 것 같습니다. 와 준비해 왔다. 예. 네, 바이탈리티 너희는 아이번 준비했어? 우리는 모데카이저를 준비했다. 와 모데 와, 야 기대가 됩니다. 지금 해설을 하는 입장으로서 뒤통수를 얼얼하게 맞은 느낌인데 네. 전 전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저는 그래도 오. 만약에 모데가 나온다면 탑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 미드는 상상도 못했는데 오 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예.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상상도 못한 픽이 지금 나왔고요. 예, 확실히 근접 챔피언을 상대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챔피언이기는 하고 그리고 상대 정글이 올라프잖아요. 네. 예, 올라프는 CC를 통해서 제어하는 게 아닌 확실하게 상대가 올라프가 파고들었을 때 단일 딜이 강력하게끔 포커싱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딜 형태로 올라프를 제압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데카이저는 확실히 강력한 픽이죠. 그렇죠. 또 순간 딜이 또 굉장히 강력하다 보니까 예. 네. 저는 이번 경기 내내 모데밖에 안 볼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네. 와, 내심 저 쉬는 시간에 예. CM이 많이 나갔잖아요. 예. 그때 좀 생각을 했어요. 와, 이거 바이탈리티 이대로 그냥 재미없게 좀 무너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 아, 모데카이죠. 에, 이번 경기 재밌을 것 같네요. 예. 아, 저 모데카이저라는 챔피언이 분명히 장점은 굉장히 따라올 챔피언이 없을 만큼 특출난 챔피언이니만 개성도 예. 그렇고 근데 단점도 그만큼 리스크를 안고 가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장단점이 예, 극명하다. 예,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되는데 예. 그 전제 조건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근접 미드인 카타리나 상대로 그리고 올라프를 제압할 수 있는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먼저 깔아두고 모데카이저를 뽑았습니다. 네,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픽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그럼 모데카이저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또 어떤 것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라인전이 조건부로 강력하다인데 이 조건을 이미 채웠어요. 예, 근접 상대로. 근접 미드 예. 챔피언 상대로는 강하다. 예, 예. 단순히 데미지가 어마무시해서 그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거리만 가까우면 라인전은 굉장히 강력한 픽에 속하고 그리고 좀 스노우볼링 방식이 특이한데 그 스노우볼링의 과정이 성립만 된다면 굉장히 엄청난 속도의 스노우볼링 속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예. 예를 들어 드래곤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유령 드래곤을 한 번이라도 회수하는 순간 만약에 그때 바론이 있다. 바론까지 바로 이어질 수 있고. 와 바로. 예. 와. 그리고 드래곤 같은 경우에 타워 한 개 많으면 두 개까지 밀어낼 수 있고요. 한 번 네. 잡을 때마다. 그리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뚜벅이다. 예, 그렇죠. 예. 자 일단 지금 소리가 슬슬 들리고 있는데 예 인게임 들어가는 것 같죠? 예 딜러 성향의 뚜벅이에다가 예, 기본 스탯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데 생존력 또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 뭐 회피기도 없죠 아마? 예. 예. 자 확실히 그런 부분을 스플라이스가 어떻게 또 활용을 해서 예. 예, 팀 바이탈리티를 잡아줘야될지 아니면 바이탈리티가 스플라이스를 잡아내면서 1대1 3경기까지 가게 될지 자 인게임 들어왔습니다. 블루팀이 스플라이스, 레드팀이 바이탈리티입니다. 아 이런거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건 모데카이저입니다. 예. 얘네들은 늘 보던거예요. 모데카이저의 첫번째 시작 아이템 선택에 있어서는 암흑의 인장과 도란의 방패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데요. 일단 카타리나가 단일 데미지 형태의 단검투척으로 견제를 많이 하다보니까 도란 방패를 선택했네요. 네. 혹시 히포 해설이 모데카이저를 미드에서 써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미드 말고 탑에서 좀 써봤습니다. 아 탑에서? 예. 예. 확실히 또 이제 탑라이너셨다 보니까 예. 멋있네요. 스킨이 되게 멋있는데 예, 가장 최근에 나온 스킨인데 모델링이 가장 괜찮습니다. 와 이런 거 어떻게 다 아세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와 이게 라이엇이 코멘트를 남긴 발언이 있었는데 예전에 네. 만든 구 모델 챔피언들은 그 인체 비율이 좀 많이 안 맞아요. 네. 저 스킨을 제외한 다른 모데카이저 스킨들은 발이 엄청 크거든요. 아 발이 크다. 예, 네. 발이 좀 어마무시하게 큰데 예, 예를 들면 머리가 1이라고 하면 발이 3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 큰데 오, 그렇게 크다고요? 예, 예. 직접 비교해보면 그렇게 큽니다. 예. 네, 저 스킨만 그래도 나름 사람다운 인체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게임 내부에서도 사람다운 멋진 플레이 모데카이저다운 모습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초반에 살짝 옆쪽 살펴보고 네. 라인으로 들어가고 있죠. 역시 모데카이저의 특성은 본인의 기동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폭풍 전자. 자, 올라프가 정글 먹고 있는 건 모데카이저의 와드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냥 미드만 계속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렌가 1경기에서도 어쨌든 승리에 또 공헌을 했었던 트리시 선수의 네. 렌가거든요. 네, 조쿠 선수 굉장히 일찍 탑으로 달리죠. 네, 원더 선수 체력 관리가 그렇게 잘 돼 있진 않아요. 네, 1렙 때부터 좀 맞은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네, 바로 달립니다. 유지는 거거든요. 유지가 섰습니다. 유차가 켰고요. 네. 자, 들어가요. 이거 자, 영류는 네. 피했고 한번 피했어요. 트리시 선수 백업 오고 있어요. 한 번 더 남았다. 누구 먼저 죽느냐? 누구 먼저 죽느냐? 자, 어디가 먼저 죽을까요? 체력은 많이 빠졌습니다. 아. 와, 렌가의 순간에 점 뒷좌멸로 빠지고. 예. 양팀 탑라이너가 체력 손해랑 스펠 손해 모두 봤는데 네. 이러면 라인이 당겨져 있는 바이탈리티 쪽이 살짝 이득이죠. 네. 자, 노틸러스는 지금 귀환하고 있고요. 역시 카르마의 압박을 앞세워서 네. 네. 스플라이스의 바탕조가 살짝 앞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원더 선수는 순간이동 활용해서 네. 라인전 라인에 합류합니다. 원더 선수 템 선택이 굉장히 특이하죠. 암흑의 인장. 오. 그냥 돈이 되는 대로 샀던 것 같아요. 한번 더 와요. 네. 아, 이거는 라인을 밀어주는 네, 단순히 라인을 밀어주기 아, 네. 위한 네, 그런 우수적인 플레이고요. 자, 일단 올라프는 탑 위주로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바이탈리티 바텀은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뽀삐는 텔레포트를 안 쓰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바텀이 좀 많이 밀리고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애초에 텔레포트 스펠에 유무에 있어서 앞선다면 굉장히 아래쪽 라인에서 이점을 많이 가져갑니다. 자, 일단 스플라이스에서 500골드 정도 400골드 정도 글로벌 골드는 앞서고 있고요. 조금 앞서고 있네요, 조금. 아! 어? 기한이 끊겼어요. 탈진까지 걸었죠? 예. 삼키고 집어 삼키기.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지는 집을 갔거든요 지금. 네, 이거 혼자거든요. 예. 외롭습니다. 청별 아, 쓰고요. 살아나갔어요. 네, 다행입니다. 근데 모든 스펠을 손해를 결국 봐서 예. 다음 타이밍에 상대의 노림수의 목표가 될 확률이 높죠. 카르마. 그리고 또 카르마의 라인 압박도 그만큼 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드에서는 조용히 서로 라인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맞딜 구도에서는 또 모데카이저가 할 만하겠죠? 예, 그렇죠. 맞딜 상대가 안 되죠. 아, 엄청 세군요. 예. 제가 사실 잘 몰라가지고 모데카이저는 모데카이저의 스페이드의 철퇴 그 스킬이 네. 리그 오브 레전드의 일반 기중에 가장 개수가 높은 스킬입니다. 오. 예. 야, 철퇴 한번 맞으면 황천 가는 거네요. 거의 일반기 스킬 3타가 모두 적중한다고 치면 네. 거의 상대 체력의 3분의 2를 날려버릴 수 있는 스킬 하나로 네.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 챔프입니다. 자, 일단 트레시 선수 옆으로 살짝 돌면서 자, 상대 제어와드 지워주고요. 정글 힘싸움이 딱히 무너지지는 않았는데 네. 역시 정글링에 있어서는 랭가가 좀 더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미드 한번 돌려보네요. 카타리나는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모데카이저를 상대하는데 좀 당연하게도 익숙치 않을 수 있는데 용 타이밍을 살짝이라도 삐끗한다면 상대한테 엄청난 스노우볼링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네, 다 던지기 들어갔고요. 예. 살짝 체력 깎아줍니다. 예, 사냥의 전율은 없다 보니까 예, 저거리에서 갱킹은 불가능하고요. 계속해서 시야 관리해주고 있는 양팀 정글러들. 자, 뒤로 돌아서 가고 있죠? 몰라요. 예. 자, 이제 봤어요. 예, 카르마 스펠 없거든요. 그렇죠. 카르마 노리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자, 딜 그대로 넣어주고 슬로우. 아, 집어삼키기 양. 다 왔어요. 아, 터내고 죽었습니다. 머스트 블러드. 아까 기한을 끊겨서 올스펠 빠진 게 이렇게 다가오죠. 예. 네. 자, 또 원거리 딜러 바루스. 예, 또 스티펙 선수가 먹었습니다. 그대로 타워 압박까지 이어지네요. 아, 사소한 실수로 인해 스노우블링이 너무 크게 들어가는데요. 이거 버블 포탑은 막을 수 없어 보이죠 지금? 네. 아, 이 포탑 버블이 골드를 굉장히 많이 주는데. 네. 아, 근데 바이탈리티의 확실히 노림수의 수준이 굉장히 깊긴 했어요. 네. 삼거리를 대놓고 오는 게 아니라 덕정구를 쭉 돌아서 상대가 시야를
보이지 않는 경로로 왔기 때문에 네 운영이 예. 정말 좋았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 그냥 뭐 유치화까지 아끼지 않고 쓰면서 예. 확실하게 제압을 해주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넬름 네 잡아주고요. 좋았습니다. 네, 이제 1경기와는 확연히 다른 좀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바이탈리티예요. 예. 미드에서는 물론 픽에 대한 기대가 엄청 부풀긴 했겠지만 그 기대와는 달리 별 해프닝은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네. 네. 모데카이저가 굉장히 준수하게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기한 상황인 겁니다. 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네. 안 보이는 챔피언인데 네. 원래 라인전에서 사거리 차이가 나면 절대로 라인전 성립이 안 되는 챔프다 보니까. 자 일단은 네, 하찬리 선수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서 완료를 하고 뒤쪽으로 빠지는 모습입니다. 자, 레드 버프를 두르고 있는 트래쉬. 자 이제 6레벨 이후가 됐기 때문에 네. 사냥의 전율 언제 들어올지 조심해야 되겠죠. 아 근데 주도권을 앞서고 있던 바텀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시야 장악 측면에서 탐켄지가 돌아다니면서 랭가가 행동 패턴이 많이 제약될 것 같거든요. 네. 오 근데 지금 이거 예. 드래곤 지금 드래곤? 먹으려고 모이는 것 같죠? 드래곤? 바이탈리토 예. 지금 핑을 엄청 거하게 찍고 있습니다. 그냥 드래곤이 아니에요. 모드의 드래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을 거거든요. 예. 올라프 최대한 빨리 뛰고 있는데 자 텔레포트 오고 있죠 뽀삐? 아 근데 이거 먼저 걸어야 돼요. 먼저 자, 걸어야 돼요. 자 이쪽도 와요. 양쪽 빨리 다 와요. 걸어야 돼요. 예. 부패 사슬 드래곤 끼고 아, 가면 안 되거든요. 아, 예. 자 이거 먹었고 아 근데 스플라이스가 이게 우더가 갈렸죠? 얼마 없습니다. 아 이거 우더가 너무 갈렸는데요? 세컥스 오! 오 조코 선수 잡았고 와 모데카이저가 2대1을 와 모데 겁났어요. 올라프랑 카타랑 같이 들어왔는데 그냥 혼자 두들겨 잡았어요. 와 키리득도 엄청 많이 받고 드래곤까지 먹고 와 저는 스플라이스가 분명히 오더가 갈라져서 좀 안 좋게 되는 그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스플라이스가 한 명 아 모데는 용을 치고 있고 나머지는 한타를 보는 그림을 그렸어요. 네 갈렸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상대 미드 정글 듀오가 혼자 용을 치고 있는 모데를 노리자 탈진과 모데의 스킬 활용으로 받아치면서 와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네 한타도 이기고 용도 먹고 아까 예. 짚어주셨거든요. 예. 첫 드래곤 모데가 먹고 밀고 들어가면 포탑이 이렇게 쭉쭉 밀린다는 거. 예. 와 거기다 뭐 성능도 성능이지만 겁나 멋있네요. 탐켄치가 용을 네. 집어삼켰는데 네. 그냥 나와버리네요. 그렇습니다. 예, 저 그림 처음 봅니다 저는. 네. 자 여기 한타구로 다시 한번 보시죠. 예. 스플라이스가 일단 스틸백 선수가 좀 많이 얻어맞고 예. 시작을 했어요. 예. 용을 확실하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인원들은 한타를 거는 거에서 생겼는데 네. 모데 혼자서 모데 혼자서 2대1을 네. 그냥 예. 올라프 터트려버리고 카타리나 밀어내면서 와 랭가 더블킬까지 와우 팔을 돌리고 있어요. 아 신나죠 그럼요. 예. 아까 제가 픽밴 때 말씀드렸던 올라프가 진입했을 때 단일 활용만으로 올라프를 제압하는 그림을 확실하게 모데가 보여줬네요. 네. 거의 예언이네요 이 포에서. 아 예. 자 이제 글로벌 골드는 네. 1700 골드 가량 스플라이스 팀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데카이저 유저들이 네. 상행해달라 상행해달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 오늘 아, 모데카이저가 이렇게 이기면은 제가 알기로는 살짝 다르거든요. 아 다른가요? 예 모데카이저 유저가 없습니다 일단. 아 죄송합니다. 예, 별로 없는데. 아 그렇군요. 예, 잘 쓰는 분이 몇몇 있긴 한데 네. 예 그런 분들은 딱히 상향을 바라지 않아요. 본인들이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오 제가 좀 추측성 발언을 했는데 아, 예, 예. 시정하겠습니다. 네 모데카이저는 하는 유저가 없다. 오 완전 팩트네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자, 이제 시야 관리해주고 있는 스플라이스. 2016년 7월 이후로 처음 좀 대회에서 보이는 모데카이저라는 말이 있네요. 아. 자, 뽀삐랑 만났습니다. 살짝 이제 반갑다고 네, 인사를 해주고 있네요. 탱커들의 들교환은 그렇게 의미 없고요. 네. 도전 시 모데카이저를 빨리 보고 싶습니다, 저는. 네, 이런 대치구도 말고요. 예. 네, 아까 같이 이제 네, 아까 같이 올라프를 화끈하게 터트려 버리는 네. 네. 그런 모습. 약간 형심하시야 하고 들어갔는데 억 하고 죽었거든요. 자, 자 지금 노틸러스까지 올라와서 각을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딜 비중을 근접 챔프한테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모데카이저한테
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림이라는 게 계속 머릿속으로 그려지네요. 네. 네, 한타구도를 생각해보고 있는데. 라인 쪽 관리해주고 있는 양팀 원거리 딜러. 슬라이스. 오? 루틸로스가. 아무래도 광역 데미지 부분에 있어서는 스킬셋으로 그런 부분이 좀 괜찮다 보니까 루틸로스가 그냥 1등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데카이자는 분명히 단일 딜이었거든요. 한 2초 동안 2100의 딜을 올라프한테 모조리 꽂아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또 모데카이자를 대변해 주시는 것 같네요. 아, 예. 네. 야, 예. 오, 들어가요. 사냥의 전율. 예. 자, 보이곤 있지만 이거 예. 싸움 붙을 거거든요. 아, 지금 플래시 기다렸어요. 플래시 기다리고 있었죠. 아, 와, 속박 걸렸습니다. 플래시 일찍 썼어요, 너무. 예. 네. 자, 그리고 지금 심연의 통로가 보였다가 사라졌거든요. 예. 상대 전멸을 예측하는 플레이까지는 좋았습니다만, 플래시 선수. 네. 그 플레이에 본인이 너무 취하지 않았나. 예.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전멸을 너무 일찍 썼습니다. 아, 취했군요. 예. 네. 자, 일단 생각 선수 탑에서. 자, 카타리나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정말 센 거 확인했거든요. 서로 라인을 클리어하기 위해서 스킬을 빼야 하는데 스킬을 먼저 뺀 쪽이 먼저 맞고 시작하면 네. 그쪽이 거의 질 겁니다. 근데 모데카이저는 맞들고도에서 유리한 탈진이 있어요. 카타리나 덤하고. 네. 자, 살짝 초강 상태. 골드는 1000골드 가량 스플라이스가 앞서고 있고요. 근데 전체적인 CS 구도에서는 스플라이스가 조금 더 앞서고 있습니다. 예. 원딜에서 아주 근소하게 바이탈리티가 앞서는 걸 빼면 3미드에서는 오히려 앞서고 있죠. 플레이스가. 자, 레드버프 챙겼고요. 올라프는. 예, 카타리나가 밀려나요. 저렇게 3타 장전하고 있으면 앞으로 못 나오거든요. 네. 저 들어올 테면 들어와봐 이런 거거든요. 예. 자, 탑라인 쪽에 시선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바이탈리티는 억지로 호출당한 기분이고 그 플라이스의 트래시 선수의 냉가는 그 바이탈리티는 마크해주는 느낌이죠. 근데 여기 숨어있어요? 예. 이거 심연의 통로 한번 쓰겠다는 건가요? 네, 심연의 통로 각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예, 모데카이저가 일찍 빠졌던 것 같고요. 본인들이 각을 캐치하기 전에. 네. 자, 어쨌든 이번에는 뭐 1경기와는 다르게 또 바이탈리티가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는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예, 스플라이스도 조심해야 됩니다. 네, 카타리나의 잠재적인 파괴력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네. 자, 두 번째 드래곤 먼저 보고 있죠. 네. 심연의 통로를 활용한 이동기가 부재가 큰 모데카이저를 자르는 행위도 굉장히 쉬운 편이고요. 바이탈리티에게. 네. 자, 이제 양팀 모두 모이고 있어요. 네. 일단 스플라이스는 좋은 기억, 바이탈리티는 네.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다시 드래곤. 예, 드래곤 치기 전에 싸우겠다. 예. 자, 전멸까지 빠졌고요. 미키 선수 명륜도 맞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노틸러스가 계속 푸시하고 있죠. 이렇게 대체하고 있으면 스플라이스가 2등인 건 맞습니다만. 네, 자, 커튼콜 열었죠. 아, 용 포기 못하죠. 예. 투샷. 아, 올라프 갈라졌어요. 네. 진영이 갈렸어요. 네, 뽀삐가 파고들어서 어느 정도. 모데카이저 반피 탈진 걸렸고. 아, 모데 탈진. 아, 네, 늑덕이 먼저 죽었습니다. 폭풍전사로 일단 살아갔어요. 네. 아, 노틸러스 진입이 너무 좋아요. 예. 와, 코베 선수도 프리딜이고요. 와, 이번 안타도 이득 보는데요, 스플라이스. 예, 이러면 용까지 챙겨가고 타워 바텀 거 계속 압박 들어가겠는데요? 와, 모데카이저 강한데요? 예, 근데 방금 거는 모데카이저의 강함이 네. 탈진으로 막혀서 그렇게 엿보이는 한타는 아니었고 예, 원더 선수의 텔포지션이 굉장히 괜찮은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양팀 미드라이너가 아무래도 한타에서 파괴력을 가장 우선순위로 맡고 있는 역할이다 보니까 양팀 미드라이너한테 탈진이 집중적으로 들어갔는데 나머지 싸움에서 스플라이스가 좀 더 이득을 받네요. 심연의 통로? 이거 한번 예. 노려보는 건가요? 네, 근데 이거 드래곤 있거든요. 드래곤 네. 팀 싸움이에요. 자, 눈에 보이는 건 예. 지금 4대3인데 아, 집어삼기 이건 죽었네요. 네, 모데카이저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 이동기가 없는 모데카이저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죠. 예. 자, 드래곤 한타고도 다시 한번 보시죠. 예. 자, 이쪽에서 들어갔고 먼저 계속 때리고 있었는데 커튼콜 열었고요. 예, 이 부분에서 살짝 스플라이스가 유리한 진영이지 않은가 싶었는데 카보차드 선수가 굉장히 날카롭게 파고들어줬어요. 예. 그리고 서로 난전 구도가 되면서 네. 미드라이너가 서로 탈진 때문에 딜을 하지 못했고 순간적인 예. 불집중으로
카타리나는 죽었고 모델이 일단 살았거든요. 예, 체력 소모가 서로 이루어졌거든요. 예. 원더 선수 빼고. 네. 예, 그 상태를 온전히 보존한 원더 선수가 마지막으로 진입하면서 예, 바이탈리티가 완전히 무너졌네요, 진영이. 자, 이제 5킬 대 3킬. 슬라이스 골드로는 2600 골드 이 정도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한타로 딜량은 진이 또 1등을 하고 있네요. 양팀 미드라이너가 탈진을 포함한 데미지가 저 정도라는 걸 생각하면 네. 분명히 파괴력이 있는 미드라이너가 서로 자, 이제 탑라인 쪽 압박을 해주고 있는 생콕 선수입니다. 네. 자, 이제 탑라인 포탑은 깨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어, 이 과정에서 싸움이 나면 인원 분배에 있어서 슬라이스가 살짝 부족하거든요. 예. 자, 코튼콜 아, 열었고요. 합류가 너무 빨라요. 예. 예. 바이탈리티가 모델가 탑에 보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싸움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예. 좀 반응이 많이 늦었습니다. 전체적인 팀의 반응이. 자, 그러다 보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고요. 예. 그리고 카보차드 선수는 바텀 라인 정리를 좀 오래 하고 오고 있고요. 예. 네. 막지 못한다는 판단은 다시 더 푸시하러 가요. 예. 자, 저 탑라인 포탑까지 밀어내면서 다시금 이득을 보고 있는 스플라이 선수. 네. 오, 저 감독인가요, 코치인가요? 굉장히 신나는데요. 네. 자,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영육 여기서 궁극까지 들어갔고 분명히 카타리나나 바루스의 아 바루스는 라인에 보였다 치더라도 카타리나의 위치가 파악이 안 됐는데 네. 스플라이스가 이렇게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걸 보면 본인들이 이제 싸움에 대한 자신감을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방금 한타로 차이는 더욱더 벌어졌습니다. 4,400 골드가량 골드 앞서고 있고요. 예. 지금 방금 떠오른 것 같은데 아까 캠에 잡힌 그 코치인지 감독인지 스플라이트 관계자분으로 추정되는 분이 잡혔었잖아요. 네. 예, 그분의 팔 흔드는 모양새를 보니까 생각에 모데카이저 큐 모션을 따라하지 않았나. 아~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흔들어서 네. 꽝 찍는 그 모션을 네. 1타 2타가 좌로 네. 한번 흔들고 우로 네. 한번 흔들고 마지막에 내려 찍는 이런 모션이거든요. 어, 네. 디테일하시네요. 네. 네. 자, 다시 한번 대치 구도가 좀 이어지고 있고 조용히 네.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도 은근히 모델 많이 했습니다. 네, 은근히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네. 부캐 같은 거 부 계정 같은 걸 전부 포함하면 그래도 리메이크 직후 200판 정도는 했는데 오, 200판까지? 네. 오 이거? 근데 이거 뒤쪽에 트래시까지 같이 있거든요? 자 앞으로 들어가고 네. 아 아우. 계속 수호자의 심판으로 카보차드 선수는 굉장히 잘 빠져나가고 있어요. 네 활용이 깔끔해요. 네. 하지만 이 수준에서 그쳐서는 경기를 뒤집을 수는 없어요. 네. 자 드래곤 젠 타이밍은 1분 45초 남았습니다. 용이 나올 때마다 어쨌든 거한 한타가 계속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건 또 모데카이저 때문이었고요. 예. 예, 심연의 통로를 활용해서 끊어보려고 했는데 예. 그렇게 잘 된 것 같지는 않죠. 너무 단단하다 보니. 자, 다 던지기로 뒤쪽으로 빠지고 요새 LCS에서 아니 뭐 어느 리그나 그렇겠지만 예. 예, 탱커 대 탱커 탑의 구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서로 무난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KDA가 보여주는 위용에 비해서 굉장히 탱킹력이 뛰어납니다 서로. 오. 워낙 이제 계속 CS를 먹다 보니까 어 이거 한번 앞으로 들어가나요? 서로 아니네요. 네 게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무난히 성장하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양팀 탱커들은. 자, 자 미드라인 쭉쭉 밀어주고 있는 스플라이스. 자 드래곤 42초 남았고요. 자 이제 곳입니다. 예, 다시 드래곤. 네. 아 모데카이저가 게임에 있으니까 드래곤 젠 타이밍이 거의 바론과도 맞먹는 그런 압박감을 주고 있어요. 네. 집중도가 엄청납니다. 예. 분명히 드래곤은 이렇게 그 속성용 패치 이후로 드래곤은 이렇게 위용이 있는 오브젝트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뭐 아, 예. 화염의 드래곤이 아닌 이상. 네. 앞서고 있으면 예. 좀 먹는 거고 뒤지고 있으면 사냥의 전율 사운드 들렸죠. 예. 자 지금 뒤쪽에서 예, 파고 들어갑니다. 예. 아 커튼콜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딜 다 들어갔고. 아 근데 랭가 혼자 너무 고립됐어요. 예. 좀 많이 맞았죠. 전멸 활용해서 빠져나가셨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데카이저가 쫓는 싸움에서 네. 리전을 해주진 못합니다. 자 이거 올라프 저커 그대로 아, 잡히고요. 원더 선수가 혼자 마무리했고. 네.
아, 핫다리나 들어옵니다만 탈진 걸었죠. 조막까지 걸려 있는 미키 선수. 아, 모데카이저가 딜은 못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워낙 싸움 구도가 유리해서 스플라이스가 이득을 보는 그림이죠. 자, 현재로서는 2대1 교환됐고 지는 체력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쪼견인. 근데 딜지원이 될 거리는 아니고요. 네, 모데카이저 달려가죠. 아, 와. 노틸러스가 계속 혼자 때려잡고 있어요. 와, 원더 선수 왜 이렇게 세죠? 네. 모데카이저는 거들고 요틸러스가 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무래도 저희가 모데카이저에 집중하는 만큼 네. 네, 바이탈리티도 모데카이저에 집중하고 있을 거예요. 네, 의식하고 있을 건데 그 과정에서 좀 다른 챔피언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지 않나. 네. 자, 이거 오, 일단 드래곤은 먹었고요. 지금 파고 네, 들어옵니다. 4대3이에요. 드래곤 네. 있어요. 네. 자, 하지만 체력이 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그림에서 모데카이저 절대 못 잡거든요. 와, 오히려 바루스를 끊어내는 원더 선수. 예, 풀피에요, 풀피. 와, 쉴드가 빠지질 않아요. 게임이 살짝 감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죠. 예. 네. 분명히 포기해야 되는 오브젝트인데 조금 무리해서 어떻게든 상황을 만들어보려 했습니다만 모데카이저한테 절대로 드래곤을 줘서는 안 돼. 이런 압박감이 네. 실수를 계속 불러오고 있습니다. 결국 드래곤은 먹고 또 한타까지 손해를 봤고요. 그대로 예. 바론까지 예.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플라이스 드래곤 앞세워서 바론까지 먹고 있죠. 네. 예. 아, 그리고 이것도 팁이라면 팁인데 저렇게 드래곤이 탱킹을 하게 되면 바론이 탱킹을 하고 있는 챔피언에게는 댕감 디버프를 주잖아요. 예. 예. 모데한테는 디버프가 안 들어갑니다. 오, 예. 그런 이득이 또 있군요. 예, 근데 예. 자, 텔레포트로 옵니다. 자, 이거 뭐 어떻게 싸워보겠다는 예, 건지 거탑을 열었죠. 예, 싸움을 할지 바론을 먹을지 확실하게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모데는 바론에서 쏟아버리고 싸우고 건데 체력 얼마 없습니다. 바로 잘렸고요. 아, 이거 바이탈리티가 진영을 확실하게 재정비하고 왔으면 괜찮은 역전의 기회였는데 예, 너무 따로따로 왔습니다. 예. 아, 예. 집중이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예, 집중도가 확연히 흐트러진 게 예. 보이는 바이탈리티의 모습이네요. 자, 이렇게 되면 정글러가 없기 때문에 스틸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자, 일단 충전해주고 예. 예, 그대로 랭가가 가져갑니다. 어느새 골드 차이는 거의 8000골드까지 좀 벌어져 있고요. 자, 구도 다시 한번 보시죠. 미드 싸움이었습니다. 여기서 역시 쫓아가는 싸움에서는 모데가 딜을 못해줘요. 그래서 네. 오히려 트레시 선수가 내몰리는 그림이었는데 여기서 노틸러스를 분명히 의식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멸까지 쓰고 스킬 견제 방향을 보면 네. 모데한테만 던져요. 네. 그리고 프리하게 노틸러스가 중간에 파고들어가지고 네. 다 맞아주고 딜 다 놓고 있어요. 네. 아, 탈진 걸리니까 딜은 약할 수밖에 없고요. 카타리나 이 과정에서도 노틸러스를 그렇게 의식하지 않은 듯한 플레이로 네. 아, 다 던지기 네. 맞고 육덕 선수가 괜히 숨 못 탔다가 네. 강력한 일격으로 죽었고요. 와, 일단은 진까지 끊어낸 플레이는 좋았는데 어쨌든 뭐 앞에 들어온 선수도 죽긴 죽었어요. 네. 자, 바론 버프까지 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도권을 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는 스플라이스. 자, 예, 텔레포트. 오, 텔레포트. 아, 시멘의 통로였군요. 예, 예, 이펙트가 헷갈렸네요. 네, 자, 커튼콜 열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구도가 너무 유리한데요. 예? 순식간에 그냥 사라졌어요. 아찬이 단순히 3, 4명이서 앞에서 서동거리는 이유가 뭐죠? 바이탈리티? 예. 이유는 ACS인데, 네, 예,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걸로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예, 집중도가 확실하게 흐트러진 게 보이는. 네,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점점 더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 5대 2를 예.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론 버프까지 있는데요. 네, 못 막죠, 이건. 아, 그대로 거의 경기 예. 끝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노틸러스가 메자이를 갔나 보네요. 네, 그렇죠. 와, 게임이 완전히 승기가 굳었다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넥서스만 때리면 경기는 그대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될 것 같죠. 모데카이저 탈진. 예, 지금 유령 카타리나가 계속 때려주고 있어요. 네, 왜 이렇게 아파 보이죠? 예. 노틸러스는 열심히 탱킹하다 뒤로 빠지고요. 네. 지금 모데카이저가 카타리나 앞세워서 계속 진영을 유지하고 있죠. 예, 카타리나가 카타리나 때려요. 트레시 선수 들어가고요. 서로 예. 강타 걸어주면서 올라프 그대로 죽고요. 예, 무난하게 정리하는 그림이죠. 네. 자, 적중 챔피언들까지 다 정리해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다 던지게 들어갔고 네. 네. 다줄견인 다줄견인, 네.
자, 이제 해석까지 그대로 파괴시켜주는 그림이네요. 네,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분명히 스플라이스가 네. 게임 안 끝내요. 이렇게 백선수 때리면 끝나는데 네, 뽀삐 굳이 쫓아... 챔피언을 따라가고 있어요. 네, 뽀삐 쫓아가요. 네. 네. 아, GG. 경기가 뭐 2-0 내용도 좀 일방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네. 재밌었습니다. 스플라이스가 굉장한 조커 카드인 모더카이저를 보여주면서 픽의 의미를 보여줬고 네. 그에 반면 바이탈리티는 좀 집중력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 경기에서만 확실히 그 부분을 좀 보완해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플라이스는 뭐 상대가 준비해온 픽도 어쨌든 찍어 눌렀고요. 네. 그리고 본인들이 준비해왔다고 봐야 될까요? 모데카이저를 또 보여주면서 예. 예, 또 멋진 경기를 한번 만들어냈어요. 네, 분명히 저렇게 진입이 우직한 올라프라던가 예. 근접 미드인 카타리나 이 픽을 예상하고 모데카이저를 준비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상대 전력 분석에 있어서 스플라이스가 굉장히 노력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서 팀 바이탈리티와 스플라이스의 대결에서는 2-0으로 스플라이스가 바이탈리티를 잡아내고 네 2주차에서 첫 승을 올리네요. 예. 굉장히 의외의 요소에서 재밌는 경기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바이탈리티는 좀 2패를 거두게 되면서 예. 좀 랭킹이 많이 하락이 될 것이고 스플라이스는 1승 1패로 조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매치업은 자이언츠와 푸나틱이 준비하고 있죠. 네. 자, 1경기보다는 훨씬 더 좀 팽팽한 좀 더 긴장감이 있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그렇죠. 자이언츠가 미드 원맨 팀이라는 평가와 달리 지난 경기에서 몇몇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자, 그만큼 계속 기대가 될 것 같고요.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매치업 자이언츠와 푸나틱의 대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EULCS와 함께하고 있습니다.